하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생활용품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다이소에 종종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생활용품을 리뷰를 하는 리뷰어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보지 못했던 제품들이나 신제품이 뭐가 들어와 있나 하고 다이소에 종종 방문을 해보면서 신기하거나 새로운 것들이 보이면 한 번씩 이렇게 사서 사용을 해보고는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호기심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 바로 이 제품들인데, 얘네들이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신박하고 막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제품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유용하고 꽤나 쓸만한 제품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TV. 사실 소개를 해드리려면 이 제품들의 정확한 가격이나 뭐 이름이나 이런 정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포장을 뜯어가지고 그냥 잘 사용하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이름을 좀 모르겠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제가 어제 다이소 가서 하나씩 더 구매를 해왔습니다. 리뷰를 하다 보면은 근데 똑같은 제품 막 두 개씩 세 개씩 살 때도 많으니까 뭐 이 정도만 뭐 싸게 끊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제품, 아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천 원짜리예요. 자동 개폐 배수구 커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꿀템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커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집에 기본으로 설치를 해놨던 것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일로 짜잘짜잘한 음식물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타입을 쓰다 보면은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름망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뭐 악취들, 냄새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물을 흘려보내면은 이렇게 잠깐 열려요. 이 사이로 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흘러내려간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닫혀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나는 너무 리얼해서 문제야.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 밥 먹고선 요 찌꺼기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한번 비우고 할걸 그랬어요. 보기 싫으니까 빨리 닫아버릴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물을 일단은 이 위에다가 직방으로 한번 직수로다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열렸다가 닫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한다니까? 봐봐. 자, 여기 선을 경계로 위에는 일자로 돼 있고 아래쪽은 살짝 파여 있는 사선으로 돼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무게가 실리면은 깍꿍 하고 열렸다가 무게가 다시 없어지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쪽은 얇고 이쪽은 좀 두껍기 때문에 이 무게를 이용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있나? 그냥 물 틀어서 사용하다 보면 알아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건데, 옆에다가 한번 물을 써볼게요. 물이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다 흘러내려가고 이제 무게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냄새가 덜 납니다. 왜냐면은 이게 뚜껑이 조금의 홈은 이렇게 있기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덮여있는 구조기 때문에 거의 닫혀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조금의 틈은 있어.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좀 수월하게 열리고 닫히려면은 어쩔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뚜껑을 어쨌든 위에를 덮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게 되겠죠. 그게 장점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바로바로 한번 설거지하면은 비워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살다 보면 그렇게 못하잖아. 어떻게 매번 그래. 한 두 번 세 번 모았다가 한번 버리고 그러지. 나만 그래요? 어?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면은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코팅이 미끌미끌하게 돼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한 두 달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살짝 새 거보다는 맨질맨질 하긴 한데 좀 꺼끌꺼끌한 게 살짝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코팅이 벗겨지면은 얘처럼 변색이 되거나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한번 갈아줘야죠, 그렇죠? 오래 쓰려면은 스탠드로 된 걸로 써야지. 근데 뭐 천 원 치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같이 흘러가더라도 이 안에 거름망이 꽉 차지 않는 이상은 음식물도 물에 쓸려서 잘 내려가더라고. 덩어리가 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턱 하고 걸려갖고 계속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럴 때는 별 수 없어요. 그냥 손으로 꺼내서 따로 버려줘야 돼.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평이 조금 안 맞는 그런 싱크대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얘가 열렸다 닫혔다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평이 좀 덜 맞는 곳에 사용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안 닫힌다 그러면은 돌려가면서 잘 닫히는 쪽으로 각도를 맞춰놓고 사용을 해도 돼요. 우리 집이 살짝 그렇긴 했었거든 처음에. 지금은 잘 되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제품, 스테인레스 집게 2,000원짜리 제품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요 포장에도 나와 있지만 바닥에 닿지 않아 위생적. 요즘에 요런 거 공중부양 집게라고 많이들 부르죠. 요 앞부분이 이렇게 해서 세워두면은 떠 있는 형태로 거치가 되는 그런 형태의 집게들을 공중부양 집게라고들 많이들 부르던데, 저도 집에서 집게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요것도 있고, 나 핀셋도 있고, 고기 집게 요것도 다이소에서 싼 거 팔더라고. 비싸게 주고 샀었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요렇게 해놨을 때 바닥에 거의 달라붙어 있게 되잖아요. 실리콘 집게는 살짝 떠있는 편이네. 그러니까 양념 같은 게 요리를 하다가 탁 바닥에 놨을 때 바닥에 양념이 묻어가지고 오염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떠있잖아요. 마술할 때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공중에 뭐 띄워놓고 이렇게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음식물의 양념이 여기 이렇게 닿아가지고 묻을 그런 위험이 적다. 물론 이렇게 쓰면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이렇게 세워놨을 때 음식물이 잘 묻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립감도 괜찮고 이렇게 잡을 때 여기가 동그랗게 나와 있어서 뭘 집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크기가 앞에가 코가 작기 때문에 세세하게 뭔가 음식 데코를 하거나 고를 때 써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더라고. 물론 이거를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고기 같은 거 구울 때도 사용을 하고 라면 먹을 때도 사용을 하고 은근히 잘 쓰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렇게 공중부양이 되는 제품들 되게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왜 그 밥주걱도 세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러잖아. 그런 류의 아이디어 제품인데 뭐 저렴하게 그냥 한번 사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다음 제품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 쓰레기 봉투 거리 1,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별거 없는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 보통의 이 봉투를 걸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나 주방용 쓰레기통 막 이런 거는 되게 거추장스러운 게 사실인데, 얘는 제가 이렇게 지금 걸어놓고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봉투가 이렇게 걸려있을 때는 이렇게 기역자로 튀어나와 있지만 봉투가 없을 때 보관을 할 때 얘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걸릴 수도 있고 뭔가 지저분해 보여서 막 떼내고 막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접어만 두면 되는 게 상당히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펴가지고 봉투를 여기다가 싹 걸어주고 여기다가 싹 걸어주고, 설치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싱크대 장이 이렇게 열리는 부분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이동해 가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또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또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데서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비닐로 버리고, 요리하다가 이제 짜투리 같은 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게 두 개가 한 세트다 보니까 봉투의 크기에 제약받지 않고 어느 크기의 봉투든지 웬만하면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거? 이거는 지금 제가 봉투를 작은 거를 달아놨는데 조금 크기가 큰 거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그거를 간격만 이렇게 벌려주면은 큰 사이즈의 봉투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봉투 거리가 봉투 안에 뭔가 하나를 집어넣고선 좀 무게감이 좀 실어줘야지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 진짜로 별거 아닌데 이 두 개가 따로 나뉘어 있음으로 해서 봉투의 사이즈에 따라서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 막 봉투 같은 거 모아놓고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아무 봉투나 엔간한 건 다 사용할 수 있어.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이 접힌다는 게 생각보다 꿀 기능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제품들은 행주거리도 요게 걸쳐서 쓰고 막 이런 걸 써봤는데 지나다니다가 자꾸 건드려서 막 부러뜨려 먹거나 막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럴 일이 없지는 않겠죠. 진짜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부시면 부셔지겠죠. 근데 앵간하게 그냥 지나다니다가 걸릴 일은 덜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 영상을 촬영을 해놓고선 제가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걸어갖고 조금 얘를 무겁게 사용을 했어요. 그 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애들로 조그만 것만 걸어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무겁게 사용을 해서 오랫동안 요게 힘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가 이 상태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헐거워져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다이소에서 이걸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런 점을 똑같이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요 스카치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벌려가지고
일단 요걸 꺼내주고 여기다가 테이프를 조금만 감아도 돼요. 많이 감을 필요도 없고 뭐 돌돌돌 이렇게 감아. 요거를 다시 딸깍하고 껴주면은 요렇게 고정이 된다. 손으로 뺐다가 접었다가. 여기 보면은 제한 하중 양 1kg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게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헐거워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헐거워졌을 때는 스카치 테이프 감아서 새 거와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해결했으니까 됐죠? 그쵸? 아, 1000원짜리가 망가졌다가 다시 새 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핸들 채소 다지기! 5,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잘 쓰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와이프가 잘 쓰고 있는데 계란말이를 이걸로 막 썰어가지고 막 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제품 있잖아요.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이 자동으로 회전해갖고 써는 그 제품. 얘는 제처럼 뭐 슬라이스가 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지만 다지기의 기능 하나를 충실하게 잘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충전할 필요도 없고 배터리도 안 들어간다는 거. 사람 힘으로 줄을 당겨갖고 회전을 시켜주면서 썰어주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원래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인데 뒤쪽에 보면은 사용 설명서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믹싱날 원래 이런 게 들어있었나? 저도 사실 몰라요. 이거 언박싱을 우리 와이프가 했어서 있었나 날이? 다른 게? 아 있네. 아 있네요 있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섞어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체에다가 요 구성이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끝. 아무튼 얘는 뭔가를 섞어줄 수 있는 알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메인이죠. 다지기를 해주는데 얘도 표창같이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있어요. 설거지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닦아내다가 옆에 날에 또 뵐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뜨거운 물에 불렸다가 그냥 식세기 돌리시거나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야 내가 다쳐갖고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런가 봐. 그래서 통 안에 가운데 보면은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다가 날을 꽂아서 재료를 놓고, 이쪽에 또 네모난 게 있고, 여기 날에도 네모난 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잘 맞춰서 끼워주면은 땡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날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재료를 놓고 요 정도 해주면은 다져져요. 일단은 말랑말랑한 거부터 해볼게요. 표고버섯 집어넣고 덮고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당기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져진다고. 그냥 운동하는 셈 치고 약간 등 근육 운동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 등에 자극이 와요. 힘이 없는 저희 주부님들께서는 그냥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다져집니다. 우리 와이프가 맨날 이러고 있더라고. 다소곳하게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더난근이 발달이 된다.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죠. 등 운동, 전완근 운동. 뭐 요 정도만 해주면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잘 다져지죠? 계란말이를 할 때도 좋고요. 볶음밥 할 때 안성맞춤이 사이즈로 잘 다져주더라고요. 물로 살짝 한번 씻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야채 다지기 리뷰를 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니 그거 어차피 볶음밥 해먹을 거면 한 번에 놓고 갈아버리지 그거를 왜 다 따로따로 하고서 한 번 할 때마다 씻어내냐. 저도 볶음밥 만들어 먹고 이럴 때는 그냥 통으로 놓고서 갈아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재료가 잘 된다, 이 재료는 좀 덜 된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 뭐 그런 뜻이 있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파 한번 갈아볼게요. 양파 통으로 그냥 통으로 놓자 귀찮으니까. 고추 대충 그냥 이렇게 분질러가지고 진짜 볶음밥 해먹기 딱 좋은 사이즈라니까. 이거 아주 난도질을 해놓습니다. 짠! 문제없이 잘 썰어줍니다. 괜찮아 이거 진짜로. 효자템이야 효자템. 편하잖아. 다지게 칼로 할래 봐. 이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한 딱 먹어요?
이 제품은 5,000원짜리다 하면은 다이소에서는 꽤나 비싼 편이지만 일반적인 이런 다지기들 가격대와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깡패 같은 가성비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 아닌가. 다만 이 칼날은 설거지할 때 조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아이템이잖아요. 그 사무라이 칼 해가지고 유준호님이 막 대단하지는 않지만 뭐 엄청난 제품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셨던 그 좋아요. 재료 잘 썰렸고 이거는 아마 이따가 와이프가 와서 계란말이를 또 해주지 않을까. 네. 맛있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JJ가 사용해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호기심에 샀다가 생각보다 잘 쓰고 있는 다이소 주방용품 4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제가 종종 뭐 다이소도 그렇고 이케아도 그렇고 모던하우스나 한샘 뭐 이런 생활용품 샵들을 자주자주 구경하고 접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괜찮은 제품들 사용하다가 또 보이면은 한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겠습니다.